이것도 대타해야 돼요 하니까 삐지더라고. 자꾸 질척거리는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아, 차단. 아, 아니 그냥 PD 전화 오고 나서 아, 대타를 맡기려는구나 하고 처음에 거절을 했죠. 아, 나는 바쁘다. 배태는 배디의 것이다. 하지만 성재 선배가 삐지더라고요. 제가 아니 이것도 대타해야 돼요 하니까 삐지더라고. 그래서 생일 선물 겸 해야겠다.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출장 간 배들을 대신해서 장예원의 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꾸 질척거리는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아,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네요. 내일이 더 기대가 됩니다. 라고. 배성재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이게 저도 DJ를 해봤지만 너무 사이가 좋아서 잘될때 DJ들이 초조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뭐 고릴라 들어와서 자기가 문자를 남기곤 해요. 이 그렇죠. 말인즉슨 초조하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저한테도 지금 곱창집 가자고. 한번 가겠습니다.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 네. 아, 차단. 네. 차단시키고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성재 씨. 네, 거기 살아. 아유, 영국에 살아요. 굳이 거기서 이걸 또 듣고 계시는 거는 아, 추하다, 추해 진짜. 초조하다는 확인하려고. 거지. 자리 뺏길까 봐. 맞아. 네. 우리는 그럼 이제 곱창집에서 뵙겠네요. 그렇죠. 배디가 데려간다고 했으니까 곱창집에서 뵙겠습니다. 아니, 진짜 가고 싶어요. 한번 오시고요. 네. 배디보다 낫네요.